랜스 스카우트 미션 포인트. 적기 발견. 컴플렉스가 보인다. 스칼렙 인터셉터. 절대 안 되지. 조금만 더.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도 VDP 방어막을 뚫을 수는 없어. 뭐라고? 말도 안 돼. 메이디, 메이디. 여기는 오지 사령관 덱스. 랩터 군대 아이디 번호 2893. 현재 VDP 방어막 안에서 컴플렉스 스클랩 4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한다. 적이 방어막을 뚫었다. 적의 수가 너무 많다. 메이디. 아, 정말 훌륭해. 오늘도 내가 할 일은 시스템 정비뿐이군. 난 우주 최고 조종사라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군. 시스템들을 다시 체크하는 게 좋을 거야. 또 잔소리군. 비행 시뮬레이터 작동시킬까? 토성 공중전을 다시 하는 거지. 기록에 따르면 이미 346번이나 했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더 해야 직성이 풀릴 거야? 그래, 너는 진짜 조종사도 아니잖아. 그래, 내가 진짜 조종사라면 시스템 체크가 아니라 지금 저 은하계를 지키고 있겠지. 메이데이, 보지 사용한 덱스. 컴플렉스 클랩 4대가 방어막을 뚫었... 이봐, 들었어? 이 신호는 최고 사령부까지 전달될 것 같지 않은데? 맞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도 신호가 겨우 잡히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어. 전투 준비, 빌드 바로. 왜 내 화면에는 허가되지 않은 스냅십 조립이 시작됐다고 뜨는 거지? 아니 왜라니? 들었잖아. 덱스라는 분을 도와야 한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걸 잘 알 텐데. 지금 우리 방어막 안에 외계 전투 함선들이 있어. 만약 그들을 당장 막지 못한다면 포지의 그 어느 것도 무사하지 못해. 내 말 안 들려?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그따위 권한은 필요 없어. 여기까지군. 이 파티에 참여도 될까요, 사령관님? 좋았어. 누구든 환영한다. 최고 사령부까지 메시지가 도착할 줄은 몰랐군. 제 이름은 크릭입니다. 정확히는 최고 사령부에서 보낸 건 아니지만. 제 군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와줘 기쁨은. 시작해볼까? 346번이나 했던 것처럼 컴플렉스를 물리치자고. 물론 시뮬레이터에서 했지만. 예! 공격을 중지해라 꼬맹아. 너 혼자의 화력으로는 더 이상은 무리다. 그만 돌아가자. 내 스냅십도 손을 좀 봐야 하고. 어떻게 컴플렉스가 VDP 방어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그래, 짐작가는 것이 있지. 우주콘에 대해 들어봤겠지. 고대 우월한 종족 말이야. 우주콘의 과학적 기술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어. 그리고 은밀하게 은하계를 떠날 때 우주콘은 그들의 강력한 기술이 담긴 조각들을 남겼지. 그럼 우주콘의 기술인 우주택을 사용해 방어망을 뚫었다는 건가요? 더 걱정되는 건 우리가 우주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우주택은 이미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었단 거야. 그런 컴플렉스가 더 위험한 일을 벌일 수도 있겠네요. 컴플렉스는 우주택을 독차지하고 함선들을 무장시켜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지. 결국 하나씩 컴플렉스 손에 넘어가고 말 거야.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영상들을 최고 사령부에 전달해야 해. 잠시만요. 지금 우리라고 하셨나요? 그래, 우리. 오늘 너의 활약을 보았으니 너를 정식 조종사로 임명하마. 첫 번째 우주택 테스트는 성공적이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포지 자신들은 모르겠지. 너희는 곧 정복된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스냅쉽! Don't know better.